세븐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푸시업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푸시업을 쉽게 하는 방법, 푸시업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최초로 이제 푸시업을 잘하고 푸시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가슴 운동을 깊이 하고 푸시업을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뭐 가슴이 작아진다는 이유로 깊이 하거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로 예쁘고 군사없는 몸매를 바란다면 푸시업 그리고 가슴 운동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뭐 겨드랑이, 이 팔 뒤쪽부터 해서 이어지는 군사를 잡기 위해서는 푸시업 혹은 또 푸시업에 필요한 가슴 근육들을 계속해서 자극을 시켜주고 긴장을 시켜주게 될 경우에는 확실히 그 태가 다른 것 같아요. 옷을 입었을 때도 그렇고 운동복을 입었을 때도 그렇고. 근데 푸시업에서는 가장 주된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날개뼈의 컨트롤이거든요. 날개뼈를 어떻게 사용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리고 푸시업을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벽에 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잠깐 뒤를 돌게요. 제가 이 상태에서 벽을 손과 마주대고, 내가 너무 먼 상태가 아니라 그냥 내 몸이랑 벽이랑 일직선인 상태로 팔 너비만큼 거리를 대주세요. 그러면은 날개뼈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등이 말려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가슴을 낀 상태에서 등이 구부정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깨를 일단 최대한으로 가능한 만큼 내려주세요. 어깨 위로 목을 뽑아내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팔은 구부러지지 않고 내 가슴이 이렇게 벽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면 날개뼈가 모아져요. 너무 과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날개뼈를 많이 모아볼게요. 이렇게 모아진 상태로 푸시업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푸시업을 할 때 날개뼈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날개뼈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날개뼈를 움직이지 않으려면 최대한 버텨줘야 돼요. 날개뼈가 모이지 않도록. 그래서 날개뼈를 한번 최대한으로 모았다가 다시 팔꿈치는 움직이지 않고 벽과 내 몸이 가장 멀어지는 상태로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약간 펴지고 손바닥과 어깨는 움직이지 않아요. 내 몸만 멀어지는 것뿐이에요. 이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 동안 계속해서 벽을 밀어주세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지점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날개뼈를 모아줬다가 약간 뻐근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내쉬는 호흡에 멀어지세요. 이 운동을 수십 번, 수없이 반복을 해주셔야지 날개뼈 주변에 자극점을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날개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먼저 벽에 대고 10번, 20번을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매트,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위치를 바꿔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네 발 자세를 취해주시고요. 벽이랑 똑같아요. 내가 바닥이랑 지금 팔 길이만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가슴을 바닥으로 붙이는 거예요. 다시 내쉬면서 내 시선과 몸통이 동시에 바닥과 멀어져요. 10번 반복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고개를 내보낸다는 느낌보다 가슴이 바닥이랑 가까워지고 오히려 얼굴이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오셔야 돼요. 바닥에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을 그렇게 가져주시면 훨씬 컨트롤하기가 쉬워져요. 세제
실제로는 척추가 곧게 내려갔다가 곧게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10번을 반복했으면 멀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아 이거 조금 힘든데 하시는 분들은 그 훈련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밀어냈을 때 그 날개뼈 사이와 멀어져 있는 그 근육쯤에 느낌이 들어오면 그냥 이대로 버텨주세요. 그게 운동이에요. 그게 지금 초급자분들한테 해당하는 푸시업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훈련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 이제 조금 힘이 길러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어깨랑 손목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만 약간 뒤로 보내보세요. 자, 바로 갈비뼈나 배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버티는 힘을 쓰면서 이제 복부랑 골반까지도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어깨가 일직선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엉덩이가 약간 앞으로 내려가요. 자, 배를 내밀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바닥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무릎이 조금 더 뒤로 가로써 내 어깨와 가슴 근육이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버티는 거예요. 하나, 둘. 이때도 힘이 너무 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때는 무릎을 가까이 한다든지 아까 처음에 했던 벽을 밀어내는 것부터 다시 해주세요. 자, 이 다음은 뭘까요? 이제 푸시업에 들어갈 건데 푸시업을 하기 전에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져있으면 푸시업 할 때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로 연결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일직선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어떻게 내려갈 거냐면 지금 제가 팔을 일직선으로 폈는데 손바닥이 바닥과 이렇게 나란히 정렬을 이루고 있어요. 팔꿈치를 옆이 아니라 옆구리를 향해서 2cm 접어보는 거예요. 다시 밀기. 다시 이 정도 접었어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때 날개뼈가 이렇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날개뼈가 유지되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만 움직인다.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가볼게요. 계속 지속적으로 손바닥은 바닥을 밀어내고 천천히 팔꿈치가 옆구리를 향해서 자, 조금 더 내려갈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이번에 바닥에 가슴이 닿을 때까지 내려갈 거예요. 천천히 가볼게요. 고개가 떨어지지 않고 멀어진 상태에서 자, 가슴을 대세요. 잘하셨어요. 잠깐 힘을 풀었다가 조금 더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모아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산도 운동 아니에요? 코 운동 아니에요?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푸시업을 완성시키려면 지금 이렇게 코어 운동인 듯한 이 운동을 해낼 수 있어야지 푸시업을 성공할 수 있어요. 반복해서 10번을 해주시고 잠시 쉬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만 손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약간 안쪽으로 취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똑같이 날개뼈를 고정시키고 시선은 매트를 바라보지만 매트보다 조금 더 위를 바라보시면 내가 몸통 그리고 고개를 컨트롤하기가 좋아요. 가슴은 내민 상태에서 허리를 꺾지 마시고 팔꿈치를 접었다가 밀어내는 거예요. 이때 정확하게 가슴 근육이 사용됩니다. 다시 마시면서 팔꿈치가 좌우로 그리고 내쉬면서 다시 제 위치로 돌아와요. 마시고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은 팔꿈치가 아플 거예요. 때문에 시작할 때 팔꿈치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돌리지 마시고 그냥 팔꿈치를 1cm만 접으면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 10번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다리, 이때 다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무릎은 바닥에 대고 엉덩이 복부와 나머지 몸을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발을 내려놔도 되고 들어도 되고 크로스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리는 편하게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셨죠? 아 지금 제가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습 삼아서 벽을 대고 10번, 바닥에 매트를 대고 10번, 그 다음에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면서 10번 하고 쉬어주세요. 여기서 연달아서 하면 누적이 되기 때문에 푸시업을 한 30-40개 하는 정도로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쉬어가면서 이 어깨의 긴장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팔꿈치와 이 날개뼈를 컨트롤하면서 가슴 근육이 사용되는 거를 조금씩 느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 푸시업을 쉽게 배워봤는데요. 저조차도 푸시업을 잘하는 편이지만 기초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누구한테나 필요한 그리고 기초 동작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또 나중에 가슴 운동이나 다른 운동을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사용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가슴 운동 시작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